자, 안녕하세요. 자, 오랜만에 뵙습니다. 8월달이 넘어왔고, 어쩌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어서 우리가 전체 레슨을 진행을 못했네요. 오늘 첫 타자는 김길현, 좌우맹이 뭐예요? 일본 밴드 노래인데, 그냥 밴드도 한번 큐베이스로 만들어 보고 싶어서, 악보가 피아노 악보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밴드들은 전부 다 일단 노래를 들으면서 해보긴 했는데, 좋을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좌우명도 아니고 좌우맹이야. 어쨌든 이게 제목이. 제목이 뜻이 있는데, 어린왕자 관련해서 그런 주제 노래인데, 내용을 까먹었습니다. 왜 어린 왕자지? BTS도 오네. 여기 지금 이제 앞에 우리가 못 갖춘 마디로 시작을 하잖아. 못 갖춘 마디로 시작을 할 때. 이 마디를 갖다가 이 앞에 이렇게 세 박을 무조건 쉬어야 되는지 되게 좀 고민될 때가 있지. 그리고 마디 계산할 때 여기서부터가 1마디로 돼 있는 악보들이 꽤 있거든. 그게 마디 수가 안 맞아가지고 또 고생할 때도 있거든. 자, 그럴 때 어떻게 할까? 가장 좋은 방법은 프로젝트에 가면 프로젝트 셋업이 있거든. 프로젝트 셋업에 가면 여기 프로젝트 타임 디스플레이라는 게 있는데 기본 디스플레이 포맷을 여기서 프로젝트에서 정해줄 수가 있고 밑에 보면 디스플레이 바 옵셋이라는 게 있거든. 옵셋을 정해주는 거지. 마디 옵셋을 정해주는 건데 지금 제로로 돼 있는데 얘를 한 마디를 딱 주는 순간 바 옵셋을 모디파이 한다고 이렇게 경고 메시지를 뜨고 예스 하면 어떻게 되나? 제로 마디가 생겼지. 1마디로 계산하기 이전에 한 마디가 더 추가가 됐네. 이게 바 옵셋이거든. 자, 요렇게 하면은 마디수가 맞아 떨어지겠지. 악보가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못 갖춘 마디 같은 거할때 이제 하라고 요 옵셋을 정해 놓은 거니까 요걸 2로 하면 마이너스 1마디부터 시작을 하게 돼. 그래서 요 타임라인에 있는 마디수를 갖다가 옵셋을 정해 주는 거니까 옵션을 잘 정해 가지고 요거 마이너스로도 갈수 있어. 마이너스 1 하면 어떻게 될까? 1마디가 사라지나요? 이렇게 돼 2마디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야. 옵셋은 원래대로 다시 돌려놓고 한번 들어봅시다. 재밌는 노래구만. 근데 난귀 아파가지고 지금 헤드폰 벗을 뻔. 볼륨이 너무 높아. 여기 지금 여러분들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빨간불 떴지. 경고등 떴어. 이게 볼륨이 지금 오버된다는 얘기지. 자, 이 볼륨 처리하는 거를 드럼이랑 베이스 기타 이런 거 이제 쓰기 시작하면 꽤나 거슬릴 신경을 거다. 써야지. 신경 쓸 수밖에 없다. 볼륨이 우리가 지금 오케스트라 음악이나 다른 음악 할 때와는 다른 볼륨에서 놀거든. 뭐가 잘못된지 알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점심에 잠깐 집에 와서 그 일하면서 들어봤는데 소리가 이 보이스랑 피아노가 왜 이렇게 묻히지? 하고 집에 와서 보이스랑 피아노를 올리고 갔거든요. 베이스 기타를 내렸어야 했는데. 그래서 일단은 경고등이 안 뜨도록 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고
강제로 이거를 갖다가 안 뜨도록 만들어 줄 수도 있어. 오디오 플러그인을 하나를 이용을 하면 믹스 콘솔을 가져오면은 여기에 맨 오른쪽에 스테레오 아웃이라는 게 있어. 맨 오른쪽 채널이 최종 아웃풋을 여기다가 라우트를 하는 거거든. 요거는 어디서 정해주느냐? 오디오 커넥션이라는 여기서 정해줘. 오디오 커넥션에서 아웃풋을 스테레오 아웃풋 하나만 지금 생성을 했지. 그러니까 최종 아웃풋을 이걸로 나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이게 더 만들 수도 있어. 애드 버스 해가지고 스테레오 아웃을 뭐할 수도 있고 더 만들 수도 있고 모노를 또 만들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눠서 전부 다 출력을 만들 수 있어. 근데 출력단을 어쨌든 간에 스테레오 아웃풋만 만들어 둔 거지. 이게 기본이거든. 믹스 콘솔에 스테레오 아웃풋이 이렇게 최종적으로 나오는 걸로 돼 있단 말이야. 그리고 나머지 오디오들이 출력되는 곳에서 다 어디로 나가도록 돼 있느냐? 스테레오 아웃으로 출력되도록 전부 다 세팅이 돼 있단 말이야. 콘탁도, 할리온도, 그다음에 옴니스피어도 전부 다 스테레오 아웃으로 나가도록 지금 세팅이 돼 있다. 이거지. 이걸 이제 재생을 해 보면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드럼 나오는 부분부터 이제 세질 건데 지금 보면은 되게 대발아져 있는 소리들 몇 가지가 있는데 이세 가지가 다 이제 콘탁 그다음에 할리온 옴니스피어가 다 합쳐졌을 때 이렇게 뜨는 거야. 제로가 넘어가 버리는 거지. 자, 그거를 강제적으로 좀 빨간불 자체만 좀안 뜨게 만들어 줄 수도 있어. 인서트에 들어가서 메인 아웃에 인서트에서 다이내믹스 멀티밴드 가서 L3LL 멀티 스테레오 얘를 이렇게 넣어주는 거야. 리미터거든? 안 뜨지, 일단. 요걸 넣어주면. 요 비슷한 것들이 또좀 있어. L3LL 요것도 있고, 르네상스 컴프레서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제일 지금 현재는 많이 쓴다는 거. 그리고 여기 보이스 멜로디는 내가 할리온으로 하라 했잖아, 그죠? 할리온에 있는 오버의 소리로 단순하게 딱, 담백하게 그 소리만 딱 나왔으면 좋겠다고.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멜로디를 딱딱딱딱 정확하게 리듬을 정확한 리듬으로 찍어주기에 다른 악기 오보의 소리들은 안 맞다고. 그래서 내가 그걸 쓰라고 하는 거. 그게 아주 그래도 정확한 멜로디랑 리듬을 찍어주거든. 그걸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얘가 자꾸 소리가 지금 오보의 소리가 멜로디 소리가 밀리니까 밑에 있는 것들이 박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 그 다음에 이 소리가 너무 거슬려. 귀가 되게 아픈데 이게 기타 소리라고는 돼 있는데 요거 말고 콘탁에 보면 기타 소리가 있거든. 사운드 고르는 게 제일 난해했었어. 이게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고 음색에 대한 감각을 익히는 게 그래서 많이 해봐야지만 알수 있는 거거든. 기타 음색은 팩토리 라이브러리에서도 쓸만한 게 여기 밴드에 들어가면은 요 기타 있거든. 여기 보면은 일렉트릭 기타, 펑크 기타, 뭐 재즈 기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 요게 소리로는 잘 어울려. 너무 깽깽거리지 않고.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여기 스톰드 어쿠스틱 기타라는 거 있거든. 스톰드 어쿠스틱. 이 소리나 아니면은 일렉트릭 선버스트 요 시리즈들도 괜찮아. 그래서 그런 소리로 조금 바꿔주면은 요 기타 두 개는 조금 나을 것 같고. 베이스 기타는
내가 J베이스로 쓰는 게 제일 낫다고 그랬는데 프리베이스 이걸로 또 해놨네. 일단은 내가 시킨 대로 해가지고 한번 해보고 너네들이 좀 판단하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여기 퍼포먼스 모드에서 이게 스탠다드 말고 모던 정도로 모던. 가면은 이게 풍성하게 이제 베이스 기타 음향이 나온다고. 믹스에 가서 볼륨을 좀 줄여야겠어. 기타 소리를. 기타 소리 왜 이래? 베이스 기타 소리? 내가 떠는 거 넣어놨는데 베이스 기타 너무 이상한데? 이거는 볼륨 조절이 아니고 베이스 기타에서는 모듈레이션이야. 비브라토지. 아주 그냥 특이한 몇 가지 음에만 사용되는 거지, 그지? 베이스는 말 그대로 밑에서 화음에 대한 전체를 갖다가 지탱하고 있는 거라서 얘가 울렁울렁거려 버리면 전체 음악이 다 울렁거려. 안 좋아. 모듈레이션을 밑 다 이렇게 써버렸는데 모듈레이션이 아무것도 없는 게 기본이라 해야 돼. 여기는 자, 그 다음에 드럼하고의 피치 살짝 이렇게 하는 거는 뭐 장식음처럼 사용은 가능하다. 근데 아까처럼 모듈레이션 휠은 안 쓰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너무 많이 움직여. 살짝 움직여야지. 이걸 하더라도 진짜 살짝만 내려왔다가 올라가거나 올라왔다 내려가는 정도. 이야 해버리면은 진짜 곤란하다. 이 자체가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쓰는 방식의 문제지. 뭔 말인지 이해돼? 네. 그러니까 네가 지금 한 거에서 한 요만큼 그냥 한 번만 하고 말았어야 돼. 이런 식으로 이 정도로, 그죠? 자, 이건 그럼 카피야 그러면? 그래, 이렇게 해서라도 뭐 실습을 해보고 네가 경험해보는 건 좋다. 그리고 오늘 해오는 건 뭐였노? 드럼 패턴을 경험해보라는 거잖아. 연습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연습해보라는 거잖아, 그지?
오케이. 요거보다는 조금 더 패턴을 더 만들어가지고, 요건 지금 계속 똑같이 반복인데, 조금 드럼 사운드를 갖다가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아쉽다. 그리고 지금 이게 곡이 아직 덜 완성된 거라서 아마도 이렇게 끝나겠지, 드럼이. 드럼에는 필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차지하지, 그지? 그게 지금 하나도 없거든. 베이스가 지금 베이스가 뜬든든든든든 필인 하잖아. 그러면은 딴딴딴딴딴딴딴 뭐 이런 거라도.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세션을 잡아주는 역할을 또 해야 돼. 드럼이. 그게 무슨 말이겠노? 이 곡에서 분명히 지금 세션 부분이 있지. 그러니까 전체가 찬찬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박자를 맞춰야 되는. 그지? 진짠 진짠 그지? 이런 거 맞춰줘야 돼. 그리고 베이스랑 전부 다 거기에 다 맞게 해줘야 되고. 여기도 근데 세션이 있어.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지?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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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요런 데 세션도 잡아줘야지.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따라라라라라. 그지? 짠짠 짠짠 이렇게 잡잖아. 그러면 여기는 정리하는 느낌이라서 여기는 이 리듬이 그냥 계속하기보다는 짠짜잔 짜자잔 정리하는 느낌으로 마무리를 지어주는 게 좋겠다. 기린이 내 얘기 알아듣겠어? 잘? 예, 이해했습니다. 오케이. 다음 윤수현 나날들 갈아엎었는가 이제? 바로 엎었어요. 왜? 도저히 진행이 안 돼? 그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고 있거든요. 성형수술판에 그 원판 불변의 법칙이 있어서 의사 선생님도 포기를 했어요. 저거 스트링은 처음에 이제 까는 식으로 넣어볼까 하다가 뒤에 이제 기타랑 드럼 베이스 들어오는 데부터 너무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그냥 뮤트 시켜놨거든요. 그것도 같이 한번 들어보지 뭐. 네. 가사가 또 없네? 너네 가사 쓰는 게 그렇게 힘들어? 아, 오글거려서 못 쓰겠어요. 오글거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사라는 거에 따라서 멜로디의 뉘앙스가 달라져. 멜로디를 만들어 놓고 그 뉘앙스에 맞는 가사를 갖다가 만들어 놓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 된다. 그런 경우도 뭐 가요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긴 하지만, 작곡가 내 입장에서는 좀 그렇더라고.
가사를 보고 그 가사에 맞는 멜로디의 뉘앙스랑 라인들이 나오는데 일단 한번 들어봅시다. 지난번보다는 훨씬 정리됐지. 장족의 발전을 했네. 훨씬 정리된 느낌의 한 곡이 이제 됐고, 완전히 좀 너저분하게 막 계속 전개되다가 뭐 이렇게 끝도 없이 되는 게 아니라 정리가 되고, 이게 1절 정리되고 그 다음에 2절, 이게 지금 여기서 시작을 하잖아. 그쵸. 벌스가 빠져가지고. 조금, 안 그러면 이제 중간에 간주를 조금 길게 집어넣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아. 이렇게 끝날 거면. 이렇게 해서 갈 거면. 중간에 연주 부분이 좀 있던가, 아니면은 중간에 브릿지로 따로 이제, 이런 멜로디가 아닌 다른 부분이 삽입이 되는 것도 나쁘지 않고. 아예 다른. 어쨌든 간에 그것만 조금 바꾸면은 굉장히 좋은 곡인데, 제목이 나날들인데 내가 봤을 때 이건 딱 복음성가요. 아니 맞습니다. 진짜 찬양단이 이거 세트 드럼이랑 베이스, 기타, 건반 이렇게 해가지고 연주하는 전형적인 그렇게 가사 붙이면은 진짜 좋을 것 같아. 특히 이 부분 있잖아. 따란따 하는 부분. 오 주님. 딱이잖아. 아니 왠지 있잖아요. 이거를 제가 엄마 아빠한테 보내줬거든요. 엄마가 여기 맞는 성경 구절을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괜찮다고. 아니 근데 성경 구절로 된 찬송가보다는 복음성가 쪽이 아무래도 자유롭게 그렇죠. 조금 더 가사 만들어진 게 좀 재밌을 것 같고. 누가 가사 좀 이쁘게 좀 써달라 해. 그래가지고 출판해.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이건 여자 노래네. 근데 중요한 네 맞아요. 여자 키로 딱 만들어져 있는데 그 쌤이랑 저번 주에 봤던 지선 라이브 그 사람 거 그 목소리 생각을 하면서 썼거든요. 그 음역대나 그런 거를. 근데 B 플랫까지밖에 안 올라가서 높지는 않아 또 그렇다고. 맞아요. 여자가 B 플랫은 상당히 뭐 좀 그냥 보통 음정이라서 C나 C 샵 정도까지 올라가면은 좀 올리는 느낌이 난단 말이야. 그래서 빠밤빰 빠바비바비 1절은 이렇게 하고 2절에서는 따란딴 딴따라라라 한 음 더 올렸다가 따리 띠라라라리라라라리리 뭐 이런 식으로 여기는 조금 달라진 모습으로 발전시킨 모습으로 끝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D플랫 나오는 코드 나오는 부분에 여기 D로 나오면 안 된다. 아 맞네. D플랫 코드인데 D로 나오니까 반음으로 딱 부딪히지 소리가. 그렇네요. 화음이랑 멜로디랑 확 부딪히는.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다 여기도 그래. 여기도 네. 그러고 여기도 그래. 그래서 그거는 조금 멜로디를 손을 봐야 되네. 스트링 한번 들어볼까? 뭐 어떻게 붙였는지. 그냥 느낌만 한번 보려고 대선율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코드만 했거든요. 화성만. 그래서 이게 딱 드럼 베이스랑 이제 기타 반주 들어갈 때 한번 코드 딱 눌려봤는데 너무 이질감이 들어서 거기서부터 안 했어요. 근데 그거는 글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스트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화음만 채워가지고는 여기에는 빈 느낌이 중요한데 채워져 버리니까 이질감이 들 수밖에 없을 거고. 아. 그 다음에 만약에 넣더라도 나는 9마디부터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거고. 네. 앞에는 정갈하게 피아노나 요것만 가지고 가는 게 괜찮아 보인다는 거지. 만약에 들어간다면은 다 채우는 거 말고 네. 이렇게 다 채우는 거 말고 상성하고 하성 정도만. 이렇게만 채우는 거지. 베이스하고 하이 소프라노만. 그것도 한번 들어볼래? 네. 한번 들어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여기는 그냥 없고 네.
약간 베이스 기타보다는 높고 보컬 살짝 위에 걸쳐지는 그런 느낌으로 써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보통 제일 답답해지는 게 뭐냐면 화음을 채워버리면은 정말 지저분해진다는 거. 그거를 겪을 때 와 이거 왜 이렇게 안 되지? 막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거든. 빈 부분을 채워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왜 못할까 이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지. 스트링이 필요한 부분은 나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하이만 쳤거든. 대손율만. 그치? 다 채울 필요 없지. 그리고 멜로디 나가는 거에 반대 방향이나 아니면은 이제 요 중간중간에 채우거나 얘랑 다른 방식으로 채워 들어가거나 아니면 띠라라라 할 때는 3도 위에서 올라가고 따라리라 이렇게 내려왔거든. 같이 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화음으로 같이 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반대 방향으로 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선율이랑 아예 다른 쪽으로 가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게 유도리 있게. 오케이. 뭐 적당한 기깎인 것 같아. 아주 수준 높은 드러머는 아니고 보통 교회에 있을 법한 그냥 드럼 치는 애들. 그게 저예요. 저였어요. 아 그렇구나. 어 정도 수준. 왜냐하면 살짝 리듬을 뭐 물론 이제 뭐 복잡하게 만든다고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요거 있잖아. 뜨담 따담. 요거를 조금씩 집어 넣어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단단단 이렇게. 요게 이제 베이스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뜨담 딴 이렇게 해 주면은 괜찮겠지. 드럼 리듬에 딱 맞게 어쨌든 베이스는 움직이게 돼 있어. 베이스는 지금은 뭐 별 게 없는데 딴
만났단 이렇게만 돼 있잖아, 그죠? 어. 근데 네. 이제 방금처럼 뒤에 리듬이 조금 복잡해지면 어, 그렇게 뭔가 할 수 있는 어, 어, 할 수 있는 것들이 으따딴 으딴 으따딴 이렇게 어, 엇박으로 살짝 살짝 들어가는 것도 좀 괜찮은 것 같고. 어, 어쨌든 잘했다. 어, 요거는 잘 완성시키고 스트링 이제 다음 시간에 스트링 해볼 네. 거거든. 오늘 네. 이제 뭐 잘 해봤는데 어, 스트링 좀 전에 보여줬던 것 같은 그런 방식으로 하이 하나, 네. 어, 그 다음에 미들 정도 하나. 베이스 기타가 네. 들어가기 때문에 콘트라 베이스 쪽은 지저분해지기만 네. 해. 안 넣어도 돼, 스트링은. 굳이 그러니까 스트링을 우리가 막 이렇게 이렇게 넣으려고 애를 안 써도 된다는 거지. 이건 안 넣어도 돼, 콘트라 베이스 쪽은. 그래서 그래야지 베이스랑 들었을 때 요렇게 들어가도 충분하다는 거지. 베이스가 딱 들리잖아. 베이스가 다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콘트라 베이스 영역은 필요가 없다. 알겠습니다. 자, 완성시켜 봅시다. 이거는 진짜 프로젝트네. 아주 좋네. 좋아. 자, 미성이 이 지난번에 그 곡이야? 니도 갈아엎었어? 저 첫 부분 피아노를 그냥 놀다가 쳤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작곡가는 그런 거 못 참지. 저도 그냥 띵가띵가 하고 있는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야? 새로 하는 거야? 하니까 어? 새로 해볼까? 하더니 하더라고요. 어, 좋아 좋아.
멜로디 다르다 아코랑. 이렇게 해서 몇 분 나오지? 3분 너끈이 너무 4분 2초인데. 기타까지는 괜찮은데 피아노가 여기 요 앞에는 괜찮은데 여기 드럼 나오 제대로 나오. 여기는 조금 다르게 나왔으면 좋겠어 피아노들이. 그러니까 피아노가 끝없이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느낌이거든. 똑같은 느낌으로. 피아노가 변주가 전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이쯤 와가지고 아, 다 듣고 나서 아직도 이만큼 남았네. 이제 약간 좀 지루해지는. 그래서 뭔가 반전에 반전을 갖다가 딱 주는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아. 이게 악보상으로만 봐도 음역이 너무 밑에서 맴돌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 약간. 근데 분명히 어쨌든 간에 지난번에 어떤 그런 느낌보다는 확실히 좋고 너무 좋아. 이제는 형식적으로도 제대로 느낌이 온단 말이야. 근데 사비로는 약간 좀 약한 느낌. 이까지 내려온 다음에 이까지 이렇게 내려온 다음에 따라라디아빰 빰빠바비 이거잖아. 이게 지금 핵심적인 건데 음높이가 얘 앞에 거랑 뭐 별로 다르지 않아. 디리리라 디라레레라 디레레디라 디라데리 따라라레리라레디라리라리 디리따라라레 따따따라디안밤 여기지 그지? 여기서 그러니까 음역도 약간은 좀 위로 올라가 줘야 이게 흥분된 느낌이 좀 드는데 너무 안정적으로 반복만 해. 그래서 여기를 약간만 좀 더 올리거나 따라라 따라리라 띠라라리 따따리리라라라리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올라가든 아니면 여기서 빵 올리든 뭔가 여기는 조금 힘있게 좀 더 하는 걸 만들어주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 그게 조금 걸리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좋다. 이게 음역은 이것도 이게 약간 좀 처음부터까지가 다 요 음역에서 지금 맴돌고 있어서 뭔가 조금 그것만 좀 손을 보면은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여기에 피아노가 계속 똑같은 요 앞에는 신선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요 정도까지는 좋아. 멜로디 요 정도 나올 때 요런 리듬을 이제 계속 각인시켜 주니까 다시 또 반복돼 버리잖아. 여기에서는 달라져야지. 여기에서는
그 다음에 뭐 중간쯤에 가서 다시 요걸 상기시켜주고 뭐 그렇게는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드럼 리듬 아주 잘 썼다. 어 이거는 패턴에 있더나 이런 거? 아니요. 누가 친 거예요? 이거는 정말 정말 잘 만들었다. 그렇다면 베이스하고의 밸런스도 되게 좋고 어. 지금 이거 두 개만 딱 들어보면 굉장히 거의 뭐 어, 나무랄 데 없을 만큼 약간 좀 높게 써. 아 이게 키 자체가 이렇구나. 더 낮게는 못 쓰겠네. 좀 좋아. 잘했어. 또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에 어 스트링을 이제 조금 추가시켜서 뭔가 이제 양념을 친다 생각하고 마무리를 짓는다면 스트링은 어떻게 넣으면 좋을까? 이런 곡에는. 약간 디리디리디 이런 거 많이 나오면 짜라라랑 그렇지 뭐 그런 장식음도 뭐 괜찮고 여기에는 할리우드 스튜디오 스트링은 쓰기에는 사실 너무 무거워 어, 굉장히 무거워 그래서 이거는 비추 비추긴 한데 일단은 지금 뭐 어, 할리온에 보면은 스트링들이 몇 가지 있거든 가벼운 느낌의 스트링들 뭐 그런 거 조금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봐봐 처음에 했는 게 이거야. 이렇게 리듬만 잡아주는 거지. 지금 내가 그 뭐야 옴니스피어 볼륨 너무 크게 잡았는데 한 절반 정도로 줄여야 되겠지 볼륨은 자 여러 가지가 있다 그것도 그래서 지금 한 손에 너네들이 한 트랙 가지고 전체 다를 할 수는 없을 거야 그래서 몇 개를 해놔놓고 상성부의 대선율 그 다음에 중간 미들 성부의 대선율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채워 넣는 거 따로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작업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영진이
오, 기타 일렉트릭 선버스트 이거 썼네. 이건 나쁘지 않아. 들어볼까? 네. 악보가 여기 있네. 영진이가 지가 다한 거야? 예, 저거 기타 솔로도 지가 해왔고, 그 드럼을 이제 그냥 베이스 한번 치고, 뭐 지가 유튜브 보고 다 공부를 해가지고 해봤대요. 그래서 드럼만 조금 피린만 넣어주고, 피린도 그냥 조금 피린만 넣고, 다 나머진 영진이가 했어요. 베이스는 드럼 베이스에 맞게 바꿨고. 그거 알려주면 뭐. 그럼 끝났습니다. 나 일렉 솔로 넣은 거 얼마나 귀여웠냐. 그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거 나오고 딱 사라지는 게 너무 귀여워. 그니까, 뭔가 리프라도 중간중간에 어디 뭐좀 나올 법도 한데, 간주에만 딱 나오네. 기타 솔로. 지가 뭔가를 하고 싶대. 이거를 밴드 사운드로, 락밴드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보고 싶은데, 이거 기타 솔로를 앞에도 쓰고 뒤에도 쓰고 싶은데 잘 모르겠어요 하면서 그래가지고. 전주가 요렇게 되니까 지금 뭐 어쩔 수가 없지. 고기 길이가 어느 정도 되지? 3분 8초. 요즘 트렌드에 딱 맞네. 빡삼이네, 빡삼. 근데 왜 고기 짧게 안 느껴지지? 3분밖에 안 되는데. 나름 3분 안에
들어갈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멜로디는 고쳐야 돼.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멜로디는 고쳐야 돼. 이게 이거는 너무 질러 버리거든. 뭐 락으로 그냥 그렇게 부른다면. 근데 그것도 예를 들어 예비도 없이 여기만 딱 그렇단 말이야. 뭔가 예비하는 것도 없이 중간 정도도 없이 그래서 여기에 요 부분 멜로디는 조금 그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트링 이제 조금 받쳐 넣으면은 뭐 이제 뭐 얼추 될 것 같고 약간 좀 무미건조하지. 계속 똑같이 리드 베이스도 밤 베이스는 너무 위로 올라갔네. 그러니까 이 베이스는 이 곡에 의하면 A 플랫은 여기 와줘야 되거든. 근데 지금 이거 썼어. 한 옥타브 위를 써가지고 조금 그렇지. 베이스는 풍성한 그 밑에 내려가는 그 느낌이 좀 있어줘야 되는데 지금 한 옥타브 밑으로 내리면은 오히려 낫겠지. 그지? 그리고 지금 이제 베이스하고 피아노를 봤을 때 문제가 또 생기거든. 베이스 음이 연주하고 있는 음을 피아노가 동시에 연주를 만약에 굳이 하게 된다면 베이스랑 똑같은 베이스를 해줘야 돼. 피아노에서는 전위에 있는 음을 쳐주고 베이스 기타는 다른 음을 치고 이러면은 저음에서 뭉치기 때문에 굉장히 듣기 싫어지지. 그게 아닌 다음에는 피아노는 위로 올라가 주는 게 좋겠지. 베이스 기타가 들어온다면 이렇게 올라가. 여기는 지금 그냥 이렇게 쳤거든. 이렇게 쳐놨는데 그게 아니라 올라가줘야지. 그래야지 베이스 기타가 살지. 그리고 여기는 코드가 달라. 지금 코드가 달라졌는데 피아노는 안 바뀌었어. 알겠니 영진아? 이거 밑에 있는 이 베이스 음을 없애볼게. 훨씬 깔끔하지? 깨끗하단 말이야. 피아노를 칠 때 베이스 음이 겹치게 할 거면은 완벽하게 똑같이 해서 그 베이스 기타랑 겹치는 느낌을 살리든지 아니면은 아예 없는 게 낫다. 아니면 또 이게 첫박에만 지금 꽁꽁 짚고 있는데 첫박에 짚으면은 베이스 기타나 다른 리듬들하고 항상 부딪히겠지. 그래서 훨씬 더 좋은 방법은 뭐 업박으로 가든지 한박 뒤에 가든지 하는 거야. 식으로 음빰 음빰 그러면은 나머지도 다 살고 피아노도 사는 방법이지. 이런 거는 자칫 잘못하면은 되게 촌스럽거나 아니면 둘 셋 다 죽는 방법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오케이 영진이도 잘했고 스트링 넣어가지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현신이 것도 한번 들어볼게요. 제목은 꼬부기 물대포.
알 수 없지만 꼬부기 물대포 한번 들어볼게요. 도 없고 지금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정확하게는 뭐 판단이 안 되고 현신이가 지금 또 채팅도 안 쳐주니까 모르겠지만 어쨌든 잘했어. 자, 한 가지만 얘기할게. 지금 바이올린 퍼스트 세컨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가 들어간 것까진 좋아. 이런 식으로 분리해 가지고 넣으면 확실히 좋거든. 이건 다음 시간에 해 가지고 올 이야기거든. 오늘 해가오라고 한 거는 드럼, 베이스였어. 스트링은 요렇게 넣으면은 아무래도 디테일은 다 살아. 좀 더. 근데 디테일이 사는 것만이 능사냐? 그건 꼭 아니다. 스트링이 소리 하나하나가 다 들리는 게 좋은 그런 곡과 그런 때가 있지만 그게 아닌 경우도 있거든. 그래서 그거에 따라가지고 그거는 선택을 하면 되고 또 하나는 내부에서 너무 많이 움직이니까 스트링에 온 신경이 다 가. 이 곡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볼륨을 줄인다고 줄이긴 했는데 그리고 소리들이 지금 불협화음이 너무 많이 나고 부딪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 이런 부분도 이게 무슨 화음인지 모르겠어. 왜 이런 화음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안 맞아 지금. 이것 때문인 것 같아. 베이스는 항상 베이스 음을 연주를 해줘야 돼. 다른 음을 연주하고 있지. 베이스는 베이스 음을 연주를 해줘. 콘트라베이스랑 서로 다른 음을 연주해보면 큰일 나지.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스트링은 여기서 굉장히 많은 분량을 볼륨을 줄여야 돼. 훨씬 줄여야 돼. 도로 그지? 요 정도 하면은 밸런스가 그런 대로 맞지. 그치? 그 다음에 베이스랑 드럼이랑 리듬이 너무 다른 데가 있어. 어지간히 달라도 사실 상관없는데 킥이 여기잖아. 그 다음 킥까지는 좋아. 베이스 같지. 이건 너무 높긴 하지만 어쨌든 높으면은 사실은 되게 효과가 떨어지거든. 베이스 기타는 너무 높아버리면 이 정도까지 높아버리면 이 킥을 도와주는 느낌이 되게 사라져버린다고.
근데 이거 여기에는 베이스가 없어. 그 다음에 이 킥에는 이게 맞는데 여긴 없는데 베이스가 들어가 있어.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따로 놀아버리지. 그러면 어느 게 더 맞느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얘가 여기 오는 게 맞겠지. 여기 와야겠다. 여기서 지금 반음계를 쓰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 쓰려면 이렇게 쓰는 게 낫겠지. 이렇게 요 박에 베이스가 있어주는 게 없는 것보다 지금 낫다는 거지. 그 다음에 지금 베이스가 좀 높아. 도레미래. 뭘 어떻게 하든 간에 반음계인데. 뭐 도도레미야? 두 개에서 세 개로. 아 저기 킥이랑 맞추려면 저렇게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다는 선생님의. 그러니까 킥에 맞춰야 된다는 거야. 어느 정도 지금 킥이 있는데 베이스가 없고 베이스가 두 개인데 킥이 하나밖에 없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 현상을 그래서 지금 따로 노는 느낌이라는 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드럼하고 베이스가 따로 놀아. 베이스가 지금 너무 하늘나라로 가 있지.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베이스가 지금 저도 모르겠다. 악보를 안 보네. 한 가지 팁을 얘기해 줄게. 예를 들어 가지고 F조다. 아, 지금처럼 C조단 말이야, 또. 돔마빰밤마빰밤마빰밤밤 미. 그다음에 어디로 가면 좋겠노? 내려오는 게 좋아. 베이스 기타는 이렇게 가는 게 좋다. 여기에서 노는 게 좋다. 이까지 올라가면 베이스 기타 같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처리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전이해야 하는 게 더 나은 패세지들이 좀 많이 보이지. 이 베이스 라인 자체가. 근데 어쨌든 게리지 킷을 썼는데 이 음악은 게리지 킷이 조금 센 억센 것 같긴 해. 그냥 일반 기본 세션 드럼이 나은 것 같고 나는 세션 드럼을 쓰기를 권장을 했어. 웬만한 곡에는 다. 어쨌든 잘했다. 없는 시간 쪼개가지고 곡 만드니라고 아주 고생했다. 세림이가 보내온 마이너 왈츠라는 곡을 한번 끝으로 마지막으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멋진데. 어, 피드백을 해달라고 했는데, 어, 중간중간에, 어, 화음들, 연결 화음들, 어떤 코드에서 어떤 코드로 가기 위한 연결 화음들 중에 조금 어색한, 화음들이 몇 가지 어색한 그런 거랑, 그 다음에 악기 간의 밸런스가 아직까지 약간 좀, 어, 밸런스 안 잡힌 소리들이 좀 나는 거 외에는, 어, 크게 나무랄 데 없는 것 같아. 아주 잘하고 있고, 어, 좋은 음악.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어, 조금 길게 하게 됐는데 어,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 스트링 붙여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합시다. 네. 아시겠죠? 네. 마칠게요. 식사 맛있게 하시고 안녕. 네.